방송은 되게 보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요즘은 이제 시사, 교양 또한 어떤 인포테인먼트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방송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대학원 때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활용해서 일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왔으니까 솔직히 방송 활동할 때는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한민국하고 겹치는 것들 되게 많고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해외 사례 많이 접할 때는 독일도 많이 접하기도 하니까 또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 많고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뭐 다른 나라 친구들보다 조금 더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 왔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 프로그램 더 많이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독일 출신 방송인이라면 제가 시청자들한테 예를 들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또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송이든, 그 예능이 되든 시사든 다큐든. 그래서 저의 방송 활동 기분은 그건 것 같아요. 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외국인 출신 방송이니까. 그래서 일반 한국 사람 방송인들 못하는 거 제가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 매우 많았었어요. 일단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숙소 문제.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일단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독일 대학생이면은 기숙사에서 약간 거의 원룸 정도의 어떤 방을 얻고 아니면 투룸 정도의 그 방을 얻고 뭐 좀 적은 월세로 살 수 있었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는 고시원 생활하고 고시원에서 방음이 안 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외국인들 아마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제 비자죠. 네, 비자 신청.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어도 비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있고 싶어도 계속 이제 독일도 돌아갈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 활동하면서 좋은 점도 너무 많은데 약간 좀 힘든 점이 뭐냐면은 일단 사생활이 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매우 많은 관심을 받잖아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초반에 적응하기 좀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방송인이란 타이틀 항상 걸려 있어요. 항상 외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저희는 외국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쓰거든요. 보통 외국에서 오신 함께하는 시민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터키계 독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늘 외국인이에요. 늘 외국인이라는 그런 타이틀 걸려 있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뭐 아무튼 근데 요즘은 일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은 사실 지금 자국민들도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좀 복지 혜택 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바로 난민들한테 많은 복지를 주는 거 당연히 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난민들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랍계에서 오신 분들은 뭐 성폭행 문제 있다. 그 다음에 뭐 테러리스트 문제가 있다. 유럽처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쉽게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는 사실 그냥 인원수가 많아서 힘들었었어요. 불량쟁이기는. 왜냐면은 저도 그때 방송 처음으로 했었고요. 대학원에서 그냥 조용하게 토론하는 문화만 익숙하다가 갑자기 비정상회담에서 막 진짜 열이 넘치게 토론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거기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었고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했는데 사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방송할 때는 엄청 많이 토론했는데도 끝나고 회식 가서 같이 술 먹고 풀고 같이 놀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쌓였거나 막 이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토론할 때 예를 들면 같은 서구에서 온 타일러 씨하고 저도
다른 가치관 가질 수 있다는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하고 독일도 같은 서구인데도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 법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재작년부터 거의 역사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많이 했었어요. 아, 저한테 좀 잘 맞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그 후손분들 만나서 통역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었어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 이제 어떤 뭐 책을 보거나 방송에서 3.1 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 지금 그냥 한국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오스트리아 가서 독일말로 오스트리아 사람한테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제 언어로 들으니까. 그래서 아, 독립운동 역시 그건 대한민국만의 일 아니었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었고 뿌듯했었어요. 네. 사실 크게 다를 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방송국에서 지금처럼 고맙게도 좀 불러준다면 계속 방송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도 조금 하고 운동도 너무 좋아하니까 운동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대로 거의 지낼 것 같아요. 계속 불러준다면. 불러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방송은 되게 개인적으로 정말 보람있고 계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네, 보람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를 점이 없을 것 같아요. 2년 후에도.